월드 플레이오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플레이오프의 사나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에, 비중이 있는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라서 오늘 같은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는 CJ 투수가 김정우 선수에 기대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CJ 투수는 많은 포인트도 따내 아직 더 높은 순위로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CJ는 단순히 그냥 여기서 유종의미를 거두는 그냥 포스 있는 경기를 보여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리까지도 챙겨야 되는 CJ 투수거든요. 네, 김정우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그전 상대 전적이 1승 4패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규리그가 아니라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고요. 김정우 선수를 상대하는 방태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방태수. 네, 이제 출전했어요. 시작 전에 류원 코치가 오늘 방태수 선수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이다 라는 말을 저에게 건넸었는데 그 정도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고 팀에게 좀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선봉을 뭐 이제 김유진, 조성주 이런 카드를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방태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개인 리그에서 포스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김정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양 선수 모두 저그전에 대한 약간의 약점을 갖고 있지만 플레이오프라는 경기 자체의 중요성 양 선수 모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는 김정우 대 방태수의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시에 저그입니다. 김정우 선수. 5시에 파란색 저그 방태수 선수입니다. 네, 라운드 플레이오프 좀 들어왔을 때는 항상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매 라운드마다 풀세트 접전까지 가는 명경기들이 좀 속출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김정우 선수는 정규리그의 성적은 좋지 않아도 일단 플레이오프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일단 방태수 선수는 그 전에는 김유진, 조성주, 이병렬 이 세 장의 카드는 확실했는데 나머지 한 장의 카드가 과연 누구냐 이런 싸움에서 지금 방태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지금 네. 저 박광 아니에요. 왜 저 막방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네. 네. 그랜드 파이널 많이 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뿐만 아니라 뭐 IM이라든지 뭐 세계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통합 포스 시즌에는 어떻게 네. 될지는 일단은 네.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제가 뭘 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 뭐 제 칭찬이나면 고인교에서 리언이 계속 네. 비웃어요. 네, 아, 왜 그러시나요? 아, 웃지 않았어요. 네. 선수들이 일벌레의 움직임을 보고 웃은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저는 김정우 선수가 라운드 플레이오프 들어왔을 때 테란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영호, 고성주, 전태양을 상대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CJ의 김정우 선수를 응원한다고 써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프로토스와 저그를 상대로는 약간 2%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용훈 감독이 굳이 조성주 맞춤으로 김정우를 쓰는 게 아니라 선봉으로 김정우를 썼단 말이죠. 준비된 게 있나 본데요. 네, 뭔가 의도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우 선수가 지네어와의 경기에서 3번을 출전했는데 2승 1패 모두 조성주와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경기를 했어요.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조성주를 만났을 때 또 승리를 거두는 그런 또 멋진 활약을 또 했기 때문에 네, 김정우가 여기서 처음에 그냥 바로 물러나는 것은 CJ 투수 입장에서 상당히 큰 타격이고 방태수 역시나 일단 확실한 그 4장의 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방태수 역시나 지금 멀티킬을 기록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문글레이드를 응원하러 오신 것 같아요. 네. 호주 개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런 저기 뭐지? 누가요? 저 문 글레이드가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안 친한가 본데요. 아니 그 뭐 저 하더라고요. 1대1 네 레더 같은 거 하더라고요. 할 수도 있죠. 네, 네 가끔씩 해설진들도 좀 하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두 선수의 빌드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네. 아 문 글레이드 아 잘생겼어요. 조만간 윙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충분히 저는 그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도 알바를 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네. 좋은 먼저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쪽은 방태수 선수인데요. 그렇죠. 정말 서프라이즈하네요. 네. 네. 서로의 대군주가 상대방의 본진을 좀 체크를 해주면서 가스 채취의 유무를 파악을 한 이후에 역시나 방태수 선수도 상대방이 가스 채취를 안 하니까 딱 100 정도만
채취한 이후에 다 빼버렸죠. 네. 그리고 다 취소해버렸어요. 어차피 상대한테 가스 채취를 안 하니까 내가 굳이 뭐 발업을 안 해도 뭐 되겠다는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 돌리는 거죠. 테크적인 부분으로요. 그리고 사실 방태수 선수는 팀의 승리도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어윤소와의 저그전에서 완패를 했던 것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돼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네. 방태수 선수는 그 주성욱 선수를 잡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윤수 선수에게 별로 한 거 없이 그렇죠. 네, 패배를 한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 리그 상위 라운드에 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실력자라면 모든 종족전을 네, 고루 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발업을 하지 않고도 먼저 멀티를 할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스 채취를 하는 걸 상대방이 봤기 때문에 좀 있으면 발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올라갑니다. 본진으로. 김정우의 네. 저글링 두 마리입니다. 네. 이거 100 되면은 가스 발업을 좀 눌러주는 것도 그렇죠. 탈락 네,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네. 네, 이런 식의 페이크를 좀 주는 건데 아마 대군주가 있으니까 네. 김정호 선수도 6분 때가 지나갔는데도 발업이 안 되면 아 페이크구나 라는 생각을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 초반 분위기입니다. 네, 물론 발업을 하게 되면 미리 발업을 눌러놓고 앞마당을 가져가게 되면 안정적이겠지만 상대방이 어차피 가스가 늦기 때문에 상대는 발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먼저 발업을 할 필요가 없이 멀티를 가져갑니다. 진해 오늘은 4킬을 해달라, 올킬 해달라는 얘기시겠죠? 아닌가요? 뭐 네. 올킬이든 뭐 4킬이든 뭐 4킬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기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일단 저글링을 한번 찍어줬습니다. 8개 이상을 찍어준 김정우 선수 앞마당 심시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건스가 네, 말씀하세요. 네, 김정우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저글링을 8개가량 찍었잖아요. 상대방이 어차피 발업을 페이크로 준 것 같으니까 6시 쪽을 한번 견제를 하겠다라는 생각 하에 소수의 저글링 좀 찍었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방태수 선수도 얘 못지않게 저글링 6개를 추가로 찍어줬습니다. 바퀴 속으론 방태수 선수가 먼저 완성이 되고 김정우 선수도 곧 완성됩니다. 네. 저글링이 비록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저글링을 찍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의 체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발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요. 본진으로 한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앞마당 속에서 저글링 소득 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바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앞마당 멀티 그 옆에 있는 멀티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벌레 쭉쭉 찍어내면 되고요. 아직 방태수가 번식지를 가지 못했어요. 이제 게임 연출도 그걸 짚어주고 있는데 김정우 선수는 번식지를 갖고 방태수가 번식지를 가지 않았다는 것은 바퀴와 링 상태 그 상태에서 뭔가 좀 찔러볼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병력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방태수 바퀴 6기 네. 현재 7기까지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고요. 대군주 뚫어놓고 계속 병력 찍는데요. 방태수 네. 우리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여기서 김정우 선수가 일벌레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처럼 바퀴만 계속 찍고 신경제 구성 업그레이드와 공일업이 끝나버리면요 사실 방태수의 이 공격은 막히고 난 이후에 할 게 없어지거든요. 네. 네. 한마디로 올인입니다 거의. 네. 지금 당장은 일단 병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네. 네, 이게 맵이 지금 일벌레 찍고 있죠. 상대방이 일벌레, 네. 네, 일벌레 찍고 있는 이 어떤 간극을 좀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네. 자 일단 맵이 멀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벌레 찍으면 난리 납니다. 방태수 머리 좋네요. 앞마당에 있는 일벌레를 제 이멀티로 옮겨놨습니다. 거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네, 그만큼 내가 일벌레를 찍었다. 와. 나 올인이 아니야. 이런 연기거든요. 네, 그런데 네. 감시군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력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지금. 네. 저글링 30기를 추가로 생산을 해주고 있는 방태수. 네. 단순한 올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가면서 하는 올인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통화량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저글링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각진을 네. 펼쳐 있지만 숫자적으로 방태수 선수 훨씬 많습니다. 공격도 아직 안 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업그레이드가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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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저글링이 맞아주고 뒤에 있는 바퀴 때려주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공이라도 딱 대기 전 타이밍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네 지금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굉장히 날카롭고 좀 자로챈 듯한 예,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네요. 방태수 선수. 방태수 본진에서 저글링 30기가량이 계속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바퀴 속을 깨졌죠. 바퀴 속을이 깨지게 되면 후속 바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글링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방태수 준비 잘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깨뚫는 그 타이밍을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나왔어요. 앞마당의 일벌레를 제 이멀티 쪽으로 옮겨주는 네. 웨이팅을 쓰고 네. 병력을 추가적으로 뽑아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상대방을 속이는 능력이 훌륭했습니다. 와, 네. 정말 명확하네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일벌레를 찍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네. 타이밍을 지지! 첫 번째 경기 방태수가 김정우를 잡으면서 1대0 앞서
앞서나가는 진에어 그린윙스입니다. 네. 연구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상대방의 약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연구를 잘했고 또 고인교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또 정확한 또 연기를 또 했기 때문에 김정호가 속아 넘어갈 수 없는 그 타이밍을 제대로 캐치를 해냈네요. 원래 올인이라면 한 타이밍 더 빨리 오거든요. 하지만 모아서 약간 엇박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호 선수가 아 이거 올인이 아닌가 싶어서 일벌레를 순간 눌렀습니다. 네. 거기서 일단 좀 갈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같은 저그전이지만 뭔가 방패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빛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를 해줬던 방태수 첫 번째 네. 게임부터 무난하게 출발하게 되는 진에어 그린윙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마당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제2 확장기지까지 성공을 하면서 그 타이밍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일벌레를 막 충원하면서 몸을 막 불릴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근데 그 타이밍을 이렇게 내가 또 멋대로 해서 아, 방태수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또 전략을 상대방의 심리를 깨뜨리는 전략을 또 준비를 해왔고 예, 김정호 선수가 그대로 의도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펼쳐지게 되겠는데 방태수를 어떤 선수가 상대할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강남 테란을 잘하는 뭐 정우용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초반부터 정우용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약간 CJ엔트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태수 선수가 굉장히 좀 잘했고 CJ엔트스가 항상 아쉬운 점은 선봉 대결에서 위너스 방식에서의 선봉 대결은 5번 했지만 2번 다 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쉬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첫 경기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